인간 까진다. 오늘은 책을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읽어드릴게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엉엉엉 평강아 이제 그만 울거라. 예쁜 얼굴이 미워지겠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도 평강공주는 울음을 만질 수 없었어요. 할 수 없군. 우유평강을 저 산속에 산 바보온달과 시집을 보낼 수밖에. 바보가 완전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평강공주는 울음을 그치고 물었습니다. 바보온달이 누구지요? 우유부공주에게 꼭 어울리는 바보 페이핏이란다. 바보온달? 평강공주는 바보온달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천왕이 된 평강공주에게 이웃나라의 왕자의 앞에 두어 청혼을 해왔습니다. 평강아, 내가 벌써 혼이라 할 나이가 되었구나. 내 아빠 마마, 이제 저는 바보온달과 시집을 갈 거예요. 시집이 거론하는 거예요. 바보온달이라니, 내가 지금 제성실이냐? 임금님의 꾸지람에 평강공주를 말했습니다. 아빠, 마마, 제가 어렸을 때 올 때마다 바보온달에게 시집을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평강공주는 고집에 임금님을 할인하며 공주를 궁궐에 쫓아냈어요. 조그만 공주는 깊은 산 속에 사는 바보온달을 찾아갔답니다. 평강공주는 바보온달을 만나 난공으로 삼았습니다. 이튿날부터 공주는 온달에게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무술을 익히게 했습니다. 온달은 열심히 공부하고 무술을 익혀 훌륭한 장수로 변했어요. 장수가 뭔지 알려줄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장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라에서 선행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평강공주는 문제 공월을 보냈답니다. 온다이님, 좋은 집심을 잡아 제사에 올린다고 하니 최선을 다해야 해요. 공주를 위해서라도 제사에 쓸 직진은 반드시 내가 잡을 일이다. 사냥이 시작되자 많은 장수들이 함성에 지르며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나 온다이는 무적적 산속에서 들어가지 않고 산속에 커다란 발자국을 쫓아갔답니다. 마침내 커다란 멧돼지를 잡아낸 온달은 화살 쏘아 멧돼지를 잡았답니다. 임금님이 가장 큰 멧돼지를 잡은 장수를 불렀답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인고? 저는 예전에 바보온달이라고 부르던 온달입니다. 아니, 내가 바보온달이란 말이냐?
임금님이 이렇게 잘생기고 노름한 천명이 바보 언더인 것을 믿을 수 없었답니다. 네, 평강공주와 혼인을 한 바보 언더입니다. 그래, 참으로 장하구나. 내 딸이 평강군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평강군을 만나 보둥 앉는 이들은 눈에서 눈물이 흘리내렸습니다. 너는 이렇게 쫓겨냈고 이 아비의 마음이 너를 그렇게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고 아빠, 마마, 저도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임금님은 평강공주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듣고 온달과 공주를 위해 큰 장치를 열어주었어요. 곧 온달은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소가 되었답니다. 오늘은 전래 동화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어땠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